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1일 월요일 유용한 뉴스 커멘터리 여러분과 함께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토요일 우리 촛불 집회에서 또 시청자분들 여러분들 만나서 무척이나 반가웠습니다. 많은 분들 나와주시고요. 또 나오지 못하신 분들은 저희 특집 방송도 많이 보신 것 같아요. 그날 아주 조회수가 높더라고요. 저희들이 처음으로 시작했던 촛불 특집 방송 2원 연결이죠. 현장에서 우리 박예슬 기자와 김병상 기자가 실제로 취재를 하고 저희들은 스튜디오에서 당시에 임혜자 씨하고 그다음에 남태우 씨 저희 셋이서 촛불 집회에 대한 분석과 그리고 내용도 한번 곁들여봤습니다. 오늘 역시 뉴스가 많은데요. 오늘은 가장 중요한 것은 토요일 촛불 집회가 어떠한 의미가 있었는지 우리가 함께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제가 커멘터리 뉴스에서 잠깐 말씀드리고 우리 김병삼, 박예슬 기자가 출연하는 박예슬의 민심콕, 민심콕 시간에 집회 관련해서 저희가 분석해드리고 취재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죠. 어제 MBC 스트리트 뉴스에서 천공 특집이 있었는데요. 천공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저희가 방송에서 혹은 서울의 소리에서 천공 관련 취재를 해서 많이 보도를 드렸었는데요. 아마 그런 부분들을 MBC에서 MBC 기자가 잘 정리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설득력 있게 취재도 하고요. 두세 달을 아마 취재를 한 것 같은데요. 하나도 여과 없이 방송된 거에 대해서 아주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오늘 김병선 기자가 준비한 천공 관련해서 기본적인 팩트도 여러분과 함께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박예슬의 민심콕에서는 저희들 박예슬 기자가 그 아트만드라는 그 작가의 전시회를 다녀왔습니다. 그 그림도 함께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박상병의 뉴스클래스에서는 우리 외신에서 과연 국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요즘에는 국내 언론보다요 외신이 더 정확합니다. 아주 분석해 드릴 시간 갖겠습니다. 다음에 3부에서는 저희들 월 2회 출연하고 계시죠. 박지원 전 원장 출연해서 과연 지금의 정국을 어떻게 진단하는지 이 문제를 풀어나갈 해법은 무엇인지 함께 박지원 전 원장과 함께 토크를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멘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MBC 얘기부터 할 수밖에 없는데요. 슬리퍼 신고 팔짱 꼈다고 무례하다 그럽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국민에게 무례하지 않습니까? 국민에게 예의를 지킵니까? 네? 국민을 무시하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대통령실이 있을 때 거기서 아마 기자들이 대부분 다 슬리퍼를 신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뛰어나왔겠죠 그냥. 네? 그걸 갖고서 그것만 콕 집어서 말이죠. 무례하다. 대통령 뒤에다가 뭐 얘기를 한다. 대통령이 아기가 있었다라는 부분에서 질문한 거잖아요. 응? 그랬더니 그걸 답변도 안 하고 그냥 가지 않았습니까? 김종혁 비대위원이라는 사람. 이 사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앙일보에서 오랫동안 기자 생활하고 편집국장 한 분이에요. 근데 비대위원 되더니 이 언론인과 기자의 취재 관행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인데 자기가 나서서 나서왔고 말이죠. 자기 후배 기자에 대해서 이렇게 사실상 진짜 악의적인 이런 비난 얘기를 한다. 본질은 그게 아니죠. 본질은 MBC의 보도에 대해서 가짜 뉴스라 그러고 그것이 악의에 의해서 무슨 뭐라 그랬죠? 한미 동맹 관계를 이간질한다 그랬습니다. 이 말투 자체가 이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닙니까? 바이든 날리면은 아직도 고집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이 문제에 대해서 중앙일보 출신인 김종혁 PD는 한마디도 안 하고 말이죠. 자기 후배 기자에 대해서 무례하다. 팔짱 꼈다. 자기는 그러면 팔짱 안 꼈나요? 과거 취재할 때? 전에 기자들이 더 무례했습니다. 예, 국민을 무시하고 무례한 대통령의 태도는 지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저희가 좀 뒤에 알아보겠습니다. 자, 도어스태핑이 문제가 되는지 도어스태핑 처음 할 때는 무슨 국민과의 소통을 한다, 매일 한다, 뭐 언론인과 만난다, 언론인 잘 써주십시오. 그러던 이제는 문제가 자꾸만 되니까 가림벽을 친답니다. 이것도 참 기네스북에 나올 얘기입니다. 나무로 가림벽 쳐서요. 이 대통령 들어갈 때 기자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하고 싶을 때 싹 가림벽 열어서 또 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코미디입니까 이게 도대체. 언론 알기를 말이죠. 예.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림벽 문을 열 때만 제한적으로 도어 스태핑이 가능하게 하겠다.
결국 도어 스태핑 한다는 얘기는 국민과의 소통한다는 것은 거짓말로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MBC 스트레이트 방송 나왔었죠. 여러분들 다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천공과 윤석열 관계가 확실하게 폭로됐습니다. 이 무술 정치의 실상이 폭로됐습니다. 21세기의 대한민국에 우리가 쌓아온 이 피와 희생을 통해서 만들어낸 민주주의가 이 사이비 교주가 판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사이비 교주. 예? 어제 스트레이트 뉴스에 그 사람이 사이비 교주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났죠. 그리고 김건희 씨와 천공,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된 윤석열 대통령. 이 국정운영에 사이비 교주가 얘기하는 게 그대로 반영되는 세상이 됐습니다. 세상에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조선시대도 이러지 않았습니다. 고려시대도 이러지 않았습니다. 자, 제 생각에는 MBC 스트레이트 파장이 매우 커질 것 같습니다. 자, 요 얘기도 저희가 좀 뒤에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슬슬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토요일 날도 집회에 많이 참석했습니다만 이 신지호라는 사람, 이 사람은 뉴라이트의 대부죠. 신민지 근대화론자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청년 학생들이 이 신지호라는 사람이 이 청년정책위원회 부위원, 이 장관급이라 그래요. 이게 임명했거든요. 임명됐거든요. 이것은 윤석열 정부의 청년 기만 인사다. 철회해야 된다라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문제 우리 저 박예슬의 민심콕에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건국은 8월 15일이다. 그럼 헌법에 나와 있는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우리가 잇는다는 얘기는 어떻게 된 겁니까? 과거에 8월 15일 날이 48년 8월 15일이 대한민국 건국이라고 얘기하는 것 속에는 뭐가 숨어 들어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일제와의 독립투쟁, 일제와의 전쟁, 임시정부, 우리 독립운동가들 다 부정되는 겁니다. 그 전 건 뭡니까 그럼? 일본 제국주의가 노리는 수거든요. 이것을 얘기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원 투표로 90%로 전당대회를 개정을 추진한다 그럽니다. 친윤 정당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완전히 윤석열 직접 지배 정당 만들어서 총선에서 윤석열 직할 정당을 만들려고 하는 의도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기존에 당원 투표 70%, 여론조사 30%인데요. 이걸 90%로 한다.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이라든가 뭐 이준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접근도 하지 말아라. 말 잘 듣는 사람 해서 총선에서 친윤계 검사들 또 중앙고 출신들 서울대 법대 출신들 앉혀갖고 그래서 완전히 장악하겠다. 이런 의도인데요. 이게 어떻게 될지 아마 내년부터 이 문제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파란과 파장과 분열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제가 오늘 뉴스 커멘터리에서 커멘터리 뉴스에서 경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경제 추락의 끝은 보이는가? 이자 폭탄 문제입니다. 제가 통계를 보니까 올 3분기까지 은행권 이자익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40조 6천억이 지난해보다 20% 상승한 겁니다. 10억이 넘는 정기예금 역대 최다입니다. 돈 있는 사람 신났습니다. 예? 돈 없는 사람 은행에서 대출받은 사람들은 지금 이자가 금리 때문에 이자가 두 배로 뛰는데 돈 있는 사람들은 주체를 못하는 모양입니다. 은행에다 갖다 붙습니다. 은행 신났습니다. 자, 부익부, 빈익부 현상이 이 윤석열 정권에 와서 갈수록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기업과 가계의 대출이자 부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한계 기업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에서 7% 정도 된다는 걸 아시죠? 이제는요. 대출이자가요. 지난 9월 기준 대출이자 부담액을 보니까요. 기업은 33조 7천억, 가계는 52조 4천억이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 이자 다 어디로 갑니까? 한국금융자본주의 은행권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국가가 나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얘기도 없습니다. 어떻게 결탁이 된 건지. 이 금융마피아와 기재부 모피아가 결탁돼 있다. 이렇게밖에 우리는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에 윤석열 대통령이 수출 무슨 회의를 한다 그러는데요. 따져보니까 지금까지 비상경제회의를 국민을 11차례 가졌습니다. 그러나 속빈 강정이었죠. 지난번 공개를 했는데 그때 뭐 했습니까? 우리 서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고물가, 고금리, 대출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도 얘기가 없었습니다. 뭔 얘기했냐?
2차전지, 원전, 방위산업, 해외건설 이것만 자랑하겠습니다. 공치사였습니다. 국민이 느끼는 경제고통과 위기의식은 전혀 조금도 단 한마디도 느낄 수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자, 한국 경제 추락에 대한 세 번째, 오히려 이 금융시장 불안이 상당히 힘들어지고 있는데 손 놓고 불구경하는 거 아니냐, 오히려 불지피는 행각을 벌이고 있다. 그 대표적인 인사가 김진태 강원지사죠. 레고랜드발 채권시장이 경색이 사태가 일어나서요. 강원도가 회생 신청하겠다 그러니까 완전히 채권시장이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하는 보증도 못하는 채권시장. 이 여파가 커지고 있습니다. 거기다 또 흥국생명, 이 금융위원회가 잘못 판단한 거죠. 채권 조기 상환 연기, 이것이 국내 회사의 발행 채권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무능한 판단, 대응 능력 제로, 이 안이함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 2023년 더욱더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험한 고난길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미시적인 대응만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FOMC 기준금리 상향 조정이 내년에 더 높아지겠죠. 그럼 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또 올라갑니다. 4%의 얘기가 나오죠. 그럼 주담대 주택담보대출 9%의 진입이 예상됩니다. 이거 어떻게 삽니까? 집을 팔 수도 없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갖고. 고금리 부동산 시장과 기업의 자금 조달 시장은 악화됩니다. 연쇄부도 또 만기 도래 차환 실패, 환매 요구 증가, 중소기업 부도가 위험돼 굉장히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대책이 없다라는 겁니다. 글로벌 경제가 어렵다는 건 누가 모릅니까? 과거에 코로나19 얼마나 우리 생명을 위협했습니까? 대책 세웠잖아요. 대처했잖아요. 국가가요. 한국 경제 추락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권에서는 대책이 나오고 있지 않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코멘트 뉴스 여기서 정리하고요. 윤석열의 친일 커넥션. 광복 77년 아직도 이 땅은 진일파 후예들이 경고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부와 권력을 노리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는 자신들의 비리를 덮는 이 모순된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다시 일왕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에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용한 작가가 친일의 역사를 해부하고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친일과 연결되었는지를 밝히기 위해 커넥션을 출간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자금을 보내주는 마음으로 일독을 권합니다. 민주양심 세력에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